네, 안녕하세요. 제1회 엠베스베 롤 대회를 주선하게 된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게 된 동아리를 다니고 있는 이선호라고 합니다. 무슨 동아리죠? 네, 게임 동아리입니다. 그렇죠, 게임 동아리 회장님이시죠. 네. 네, 저희가 오늘 해설할 경기는 젊은 피스쿼드와 네, 운수 좋은 날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3판 2선 드리프트 벤전이고요. 네, 지금부터 1세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렉사이가 벤이 됐네요. 자, 왼쪽 팀이 이제 운수 좋은 날 팀이고 오른쪽 레드 팀이 젊은 피스쿼드입니다. 렉사이와 가렌이 벤이 나왔네요. 네. 가렌 벤은 혹시 규정상 벤인가요? 아니면 아니 규정상 벤 아닌데 진짜 벤이죠. 요즘 또 롤드컵 보니까 아담이라는 선수가 아담다 네. 가렌 다리스 올라프 하나 뭐였죠? 가올다세 아, 네. 그렇게, 세트로 그렇게 하던데 네. 가렌을 아담담의 후회가 지금 있네요. 니코 벤이 나왔네요. 원래 저기 뭐지 운수 좋은 날 팀에서 가렌을 쓰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구사 가능하니까 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벤만 보면 약간 가갈갱을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가갈갱 세긴 합니다. 네. 렉사이 니코 제가 운수 좋은 팀이네. 젊은 피스쿼드 팀은 네네. 아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게임 동아리 네 저희 네, 동아리 팀이죠. 팀이랑 네. 정글 렉사이 네. 이제 나오는 상대 정글 팀의 주력 픽이기도 하고 니코 레이크론 전부 이제 한타에서 무난한 곡 사이드도 괜찮은 걸 그냥 무난하게 배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 팀 모두 탑 미드 정글 하나씩 손을 잘랐네요. 소나를 먼저 픽하나요? 이거는 그냥 띄워둔 것 같죠? 네, 아 역시 원딜부터 가져가는 그렇죠, 게 그렇죠. 아무래도 또 운수 좋은 날 팀 원딜이 캐틀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네, 네. 케이틀린 픽이 나왔네요. 네네 그렇죠. 아마 그러면 서포터가 럭스나 카르마로 이제 바텀 잡을 세이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지르 1픽의 아지르 캐틀 아지르 배달이 잘 되나요? 케이틀린이 아니고 말 그대로 후반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닐라 픽을 한 근데 제 생각에는 닐라랑 서포트 아니면 닐라랑 정글을 먼저 가지게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노틸러스를 픽하나요? 노틸이 나오네요. 뱀 픽에서 살짝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게. 이러면 서포트이 좀 강하게 나오면 바텀은 주도권이 상당히 없어진다고. 캐틀 노틸러스를 견제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노틸러스를 하는 건지 네. 솔직히 잘 구분이 안 되긴 해요. 다음 픽이 궁금한데 이렇게 되면 카르마? 마오카이를 먼저 가져가는 서포트 픽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미드 픽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네 아지르가 이미 나왔으니까 레오나를 뽑네요 아무래도 오 네. 그냥 힘 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네 이거는 걸리면 죽이겠다라는 마인드죠 노틸러스가 이니시가 좋긴 해도 네. 이제 레오나도 맛 이니시로 그 맛 이니시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고 그렇죠 CC가 워낙 많은 챔이다 보니까 케이틀린의 덫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픽이기도 합니다 저기. 맞죠 CC 파멸적인 CC 연계 요렇게 되면은 아 노틸 카이사 정석 조합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러면 손이 좀 많이 짧지 않을까요? AP 카이사를 가기에는 미드가 이미 AP가 나왔는데 AP 카이사도 카이사이지만 지금 챔피언 폭을 믿은 건지 왜 미드 아지르가 먼저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것 같죠? 네. 한번 그냥 간 본 거죠? 약간 느낌이 첫 판이다 보니까 간을 본 게 아닌가. 초가스도 하시나요? 스카노는 저거는 양 팀 이제 그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아 초가스 스카노는 둘 두 팀 다 하나씩 이제 제외한 겁니다. 뱀 카드를.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밴드를 쓰는 건데 그렇죠 저기 이제 정글이 나왔고 네. 미드 쪽에서 제라스 정도를 잘라주는 게 미드 발도 좀 풀리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리산드라 역시 리산드라는 뭐 5대5일 때 워낙 강력한 조합을 보여주는 챔피언이니까 팔이 짧지만 사실상 라인전만 버티면 한타에서 그렇죠. 아지르를 묶어낼 수도 있고 억지력이 워낙 좋아서 또 핑퐁 자체가 정말 잘 되는 미드 침 중에 하나거든요. 저렇게 정글이 잘릴 것 같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탑을 자르지 않을까. 아트록스나 아니면 오른 오공을 자르네요. 네, 왜냐면 한타를 자르네. 네, 이미 레앙톤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상대 정글이 안 뽑혔는데
좀 빡센 걸 가도 마우카이로 좀 흘려보겠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마우카이. 마우카이 상대로 지금 뭐가 나올까 생각이 잘 안 드네요 지금. 네, 저도. 지금 이미 시야장악에서는 밀리고 확실하게 이미 밀려버렸고. 네. 수적 열세가 아 비에고로 그냥 네. 찍어 누르겠다로 가네요. 네, 힘으로 가겠다. 아지르 토스 후에 네. 찍어 누른 걸 해서 이제 비에고가 하나씩 하나 시체 수거하면서 그쵸. 하겠다. 제이스. 아지르 제이스 이거는 LCK에서 많이 나오는 아... 딱 그런 조합이죠. 이번 연도 네. 이제 서머 스프링 다 미드 제이스 미드 아지르 구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주류 픽이군요. 제이스가 네. 요즘 이제 탑에서 잘 못 써요. 아예 미드 제이스로 이렇게 나오는 미드 제이스가 요즘 자주 나오는 탑은 있습니다. 다른 게 나오는 아 카밀 계셨네요. 아예 그냥 걸리면 죽겠다 느낌이죠. 포킹을 하다가 이제 네. 마오카이의 궁과 카밀의 그 갈고리 궁으로 이제 묶어버리지 않을까. 근데 이러면 조합상 바텀은 이제 비에고가 찌르기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요. 캐틀 레오나다 보니까 미드 아니면 탑에 갱킹을 많이 갈 것 같은데 사실 비에고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는 6렙 이전에는 미드 한번 아니 그냥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미드밖에 갱갈 곳이 없죠. 그렇죠. 근데 탑 아트를 뽑았다 이러면 칼을 지어준 거죠. 칼을 완전히 한 거죠. 탑 억가를 많이 할 확률이 큰데 근데 아트록스 카밀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카밀 좀 우세하죠. 카밀이 라인전 자체는 카밀이 네. 잽니다. 근데 한타 페이지나 이제 스플릿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맞죠. 중간 운영 단계를 넘어가면 아트록스가 좀 힘이 많이 빠지는 코어 뽑고 때문에. 나서 카밀 심파자랑 중무 나온 순간부터 아트가 1대1을 못 이겨서 아트록스 비에고가 초반에 그 카밀을 좀 구제불능으로 만들어야지 많이 죽여놔야 되고 아마 그쪽이 활로가 좀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알고 마오카이를 네. 뽑아서 네. 이제 카밀과 마오카이 사실 둘 다 그렇게 막 센 챔피언은 아닌데 CC기 조합으로 한 명은 진짜 죽일 수 있거든요. 그걸로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경기 양상이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냥 탑을 버리고 바텀에다 그냥 힘을 줘가지고 탑 키우고 바텀 키우고 약간 사실 마오카이 입장에서는 지금 미드탑 정글 아니 미드탑 바텀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요. 게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루는 뭐 다 정석 분이죠. 카밀로 작지를 난입을 들었네요. 네, 그러네요. 난입이 맞죠? 난입이 지금 상황이 맞죠? 맞죠. 아 AP 카이사가 아니고 AD 카이사로 그냥 쭉 가네요. 네,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드가 이미 완전 AP 챔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룸만 보면 지금 정글에서 초반 교전은 좀 피하고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블루팀 탑으로 뜁니다. 맞죠. 레드팀은 산계를 한 모습이고요. 네. 아트록스 만나나요? 아트록스가 안 나올 것 같죠? 저 분위기에서. 지금 세 번째 부시까지 딱 체킹해주고 집을 찍는 모습. 1렙 때 아트록스랑 카밀이라고 하면은 카밀이 1을 지금 이긴 하는데 아마 붙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밀이 저 말은 들었어요. 이건 라인전을 이겼다는 생각이 아닌가요? 아트록스를 제지한다. 아트록스와 이제 네. 비에고 자체가 비에고도 심파자를 가고 팁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카밀이 그 800원짜리 처형인의 대검 그걸 가면 딜로스가 많이 심한 챔피언이 오히려 때문에. 저걸 딜로스를 잡겠다. 저걸로 킬각 잡을 때만 싸우겠다라는 카밀은 느낌이죠. 그렇죠. 프리 필요 없는 챔이죠. 카밀은 이... 네, Q로 이제 한 대씩 툭툭 긁어먹다가 그렇죠, 그렇죠. 뭐 2풀 정도? 아니면 Q 차징한다는 풀? 근데 그거 말고는 궁이나 이가 있으니까 사실 플래시를 들 이유도 없는 게 아지르도 카밀이 있을 아니 카밀이 이제 아지르가 있으면 좀 행복해요. 갈고리를 이제 벽에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맞네 궁에도 갈고리 연계되는군요. 그래서 플래시를 뽑아야 할 때는 보통 케이틀린이 상대팀에 있거나 진짜 팔 긴 제라스 애니비아 이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진짜 강제로 물어야 할 때 이건 물기도 엄청 편하고 카밀 픽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지르 궁에도 근데 카밀 2기가 타지나요? 네. 아 옛날에는 그 돌쟁기가 아지르 궁 자체에 다 막혀가지고 예전에 맞아. 그 커맨더 지코의 그 랭가 점프 네, 그 아무튼 그게 있었잖아요. 지금 혹시 카밀이도 그런가 싶어요. 아지르가 너프를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한 번만 튕겨 그 뒤로 이동기를 쓰면 넘어갈 수 있어요. 3 라인전은 무난하죠. 근데 지금 아트록스가 원래는 선 2렙을 찍어야 이 구도가 완성이 되는데
살짝 밀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되게 잘하고 있는 모습. 맞아. 카미에 선수 되게 응수를 잘 하네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일단 비에고 선수 탑에서 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더블 잘 피했네요. 이러면 살죠. 네.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라인 자체가 네. 프리징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라인 상황이 잘 안 보이네요. 제이스 선수 이렇게 많이 빼면 이게 지금 유리해 보여도 아지르가 계속 버티면서 CS를 먹어야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사실 저 구도에서는 반반 그냥 그 라인을 당기는 게 아지르 상대로는 좀 그겁니다. 맞죠. 좀 맞더라도 이제 후반 갔을 때 이제 견제하면서 잘하는 선수는 살짝 드물거든요. 그렇겠네요. CS 수급을 하는 걸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카미노스 보니까 W 끝에를 잘 맞추거든요. 일단 죽었죠 이거는. 탑 라인전을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네, 아트록스랑 카멜로. 상대 아트분이 제가 알기로는 티어가 낮은 분이 아니거든요. 다이아죠. 네 그렇죠. 아 이거 E 한번 밀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사실 제이스 마나가 네 근데 오링이 났네요. 이거 좀 위험한데요? 아 이거는 딱히 위험하지 않아. 그냥 바이게 싸움으로 넘어갔다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저기서 더 싸웠으면 마오카이가 위험했죠. 아 진짜? 정복자 비에고도 치나요? 정복자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위험했어. 지금 바텀에서 이미 서포터 둘은 뛰었고 미드 상황이 이미 아지르가 우세한 쪽이었고 제이스는 집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죠. 계속 싸웠으면 이득이었다. 그래서 잘 뺐다. 오 걸렸죠. 이게 걸리네요? 안에 연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 핀타 아, 안 들어가네요 저기. 레오나가 평 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졌죠? 레드팀이 이거 손에 엄청 막힌 것 같아. 이것도 간 것 같은데 우리 할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죽은 거 플래시가 있긴 해요. 묘목이 붙었는데 플래시 안 넘어오죠? 비에고 부시 파요. 비에고 탕구를 파는 모습. 네. 시야 없고요. 안 들켰죠? 네. 이거는 바보 연기 한번 해줘야 되죠? 걸렸어요. 오 이걸 그냥 오네요. 이거는 딴 거 같아요. 이거는 살면 안 되죠. 플래시도 없죠 네. 지금. 라인도 지금 카밀이 한 대 건드려가지고 그쵸. 더 이뻐진 모습. 아 이거는 사실상 탑은 여기서 좀 구도가 망가졌죠. 네 그렇죠. 많이 불리하다. 여기서 비에고가 비드까지 한번 가나요? 6렙 상태고 라인을 좀 이제 블루팀 쪽에서는 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쵸. 아지르가 지금 홀딩을 하고 조금 비에고 콜을 했으면 따지 않았을까. 헤드샷 캐트리 저기 좋아요. 그쵸? 라인전은 참 세요 저는. 그러니까 만났어요. 이거 바이게를 줘야겠죠? 반반인데 랩차도 있고 지금 라인이 탑은 저러면 이제 뚫기 힘들죠 카밀이. 그쵸? 약간 둘이가 그거 약간 상성 자체가 카밀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해야지 아트를 맞죠. 이길 수 있는 거라 방금 한 번 딱 좋아요. 아 레오나가 맞아줬네. 네 잘 맞았죠 이거는. 패시브 딜까지 들어갔으면 지금 반피 나갔을 텐데. 네 그쵸. 그래도 솔킬을 땄기 때문에 랩차는 안 나는 모습입니다. 혹시 카밀 세긴 해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더 싸우나요? 더 싸울 필요는 없어 보이네. 그래도 카밀의 갱생의 여지가 있는 게 전복자가 아니라 착취라서 여차 하면 아예 탱빌드로 우회를 해도 심파자만 뽑고 심파자만 네 심파자만 우회를 뽑아야죠. 이거 걸렸죠? 이건 죽은 것 같은데요? 플래시 있지 않나요? 죽었죠 저건. 하지만 연계까지 따라갈 수 있나요? 저걸 그냥? 잡아야 될 텐데. 아 회사가 궁이 없어야지. 지금 밑에 레오나 올라오거든요. 이거 아직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죽은 것 같죠? 궁이 있긴 한데. 아이고 조금 늦은 모습. 네 조금 늦었어요. 사실 크죠? 아지르 풀도 쓰고 궁도 쓰고 해리지도 못했고 따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미드가 당했다. 기드 당했다. 게임이 조금씩 망가져 갑니다. 지금 탑도 네. 카밀이 계속 W를 잘 맞추고 딜교를 잘하고 있나봐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유리한 관계였는데 피 상황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정글 입장에 섭섭하죠. 네, 솔킬이죠. 큰일 났죠. 네 이러면 손에 다 맞고 왔어요.
이러면 이제 젊은 피스쿼드는 의지할 수 있는 라인이 미드밖에 없죠. 사실 현 시점에서 바텀도 좀 많이 밀렸고 그렇다고 갱각이 안 나와요. 탑을 한 번 더 찌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카밀이 사실 6렙 이후로는 비에고가 와도 비에고 W 있으니까 비에고한테 공 박아버리면 W가 맞죠, 없어지거든요. 맞죠. 근데 지금 궁을 빼놔가지고 지금 턴에 정화도 뺐고 오 땅굴 한번 파나요? 땅굴로 파네요. 게임 잘하십니다. 게임 굳히겠다는 얘기 같죠? 바텀 뚫고 욕 먹고 여기서 바텀을 터뜨리고 비에고가 전령을 먹는다 해도 저 전령을 쓸 수 없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영원히 가는 용으로 가겠다. 근데 그랩류가 아니라서 이거를 땅굴을 판다 해도 돼요. 레오나가 꼬리 흔들고 있잖아. 네. 로티 선수가 이걸 받아줄까요? 아마 받지 않을까. 이게 중간 라인 딱 넘어가서 CS를 받기 전에 딜교를 해놓으면 이제 레드팀 쪽에서 조금 바텀 운영은 쉬워지니까 한번 가지 않을까. 근데 5렙 6렙이라 안 붙네요. 되나요? 이 걸고? 와 이 걸리네요. 레오나 이 뒷네 깁니다. 아 이거는 죽어야죠. 감지로 당했습니다. 아니 방금 CC 연계가 못 도망가요 이거. 그러니까 레오나 이 걸리고 Q 걸리고 마우카이 궁 걸리고 W 걸리고 Q로 넉백 하니까 못 도망가요. 네 너무 못 도망가요. 사실 CC기가 죽을 때마다 한 3초 찍혀있는 이 한타트 들어가면 한 번씩 3초 이렇게 들어가면 막 뭐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캐릭터가 안 움직인다 이렇게 막 말하는데 저게 지금 저 상황 지금 라인전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렇죠. 파란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어, 아이고 이건 졌죠? 지금 심파전 한 거 같죠? 카밀이? 네 큐? 이거 W? 계속 싸우면 저요? 아트록스 저요? 아트록스 저요? 정국자 다 쌓이긴 했거든요? 이 정국자가 지금 의미가 없는 게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비고가 커버를 오는 모습 심파전 하지 않나 돈 차이가 템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패시브만 돌리면서 진짜 카밀답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죽었죠? 이건 죽죠 이거는? 저거 안 닿는 거린데 약간 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거 살 것 같은데요? 궁 뺐고 궁 깔리지 않나요? 이거 W 걸렸거든요. 아 W 맞으네요. 바텀도 지금 사실 구도가 이제 비오가 투자해야 되는 곳이 비오가 지금 트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트포가 나온 이상 미드 쪽이 힘을 주는 게 맞아요. 아니 카밀 이건, 선수 약간 방금 궁각 쓸만하지 않았나요? 카밀 궁 없었는데 카밀 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입장 차이니까. 맞네요. 방금 궁 썼으면 킬각이긴 했는데 방금 킬각이 완전 완벽하게 아쉽네요. 카밀 선수가 빠르게 급하네요. 네. 왜 급한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탑은 크게 맞죠. 전투적이네요. 그게 잘하면 아니고 약간 그 너구리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죠. 가장 잘하는데 대수도 가장 많은 비에고가 지금 계속 미드 쪽에 힘을 줘야 되는데 사실 아지르토스가 못해도 플래시는 빼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강제하니까. 이득을 보고 미드 플래시를 빼놓은 상태에서 오브젝트라도 하나 챙겨가고 싸움을 강제로 열어야 되는데 계속 무빙 자체가 카정을 들어가거나 이제 탑 바텀 위주로 보고 있는 모습. 탑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정 들어갔다. 저 누구 형태인가요? 네, 마오카 형태네요. 따있습니다. 그까지 빼는 거. 정글 싸움? 이득 많이 봤습니다. 좋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윗정글 다 먹었죠? 그렇죠. 바텀만 좀 힘들게 CS 파밍하면 될 것 같다. 길이 안 박혀요. 크라켄이라서 그래도 고정딜 들어갈 겁니다, 저기. 사실 이구도 이렇게까지 망가진 사이 망가졌죠. 여기서는 못 이겨요. 길기가 성립이 안 되죠, 아예. 그래서 이제 한 대 더 맞으면 뼈 나가거든요. 아니, Q3패를 맞추는 건데 피가 저 정도밖에 안 가인다는 건 지금 탑 구도는 완전히 망가졌어. 그쵸. 딜교를 정말 궁 걸렸는데 정화로 보고 이거는 캐트리 쳤나요? 네 캐트리 쳤어요. 캐트리 선수 센스가 아주 근데 이거는 이겼죠 근데 근데 카밀이 합류한 모습 근데 그래도 상 너무 좋은데 아트까지 없거든요? 잘 왔네요. 네 이거는 이러면 카밀을 먹었죠? 모든 손에 다 복구했죠? 레드팀에서 스코어까지 다 따라와가지고 아니 글로벌 고드를 지금 역전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캐트리 선수 센스가 좋았는데
노틸이 반응을 잘했죠? 노틸 반응과 아지르 궁토스도 네.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CC 연계가 들어가면서 캐틀이 플래시가 있음에도 토스를 당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잘하네요. 확실히 4강전 다운. 4강전답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쉽게는 이제 옵젝이 먹을 게 없었다는 거. 옵젝은 그래도 네, 한타에서 그쵸. 원래 엄청 불리한 상황이었다가 돈 따라온 그쵸, 것까지만 그쵸. 해도 제압 킬도 지금 주류 딜러한테 잘 들어갔기 때문에 맞죠. 이게 사실 지금 정글 메타잖아요. 그렇죠. 그 비에고가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굴리는 양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리스는 용도 부활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둘 양쪽 다 스펠 자체가 많이 없는 모습이고 남아 있는 스펠만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레드 팀이 아직까지 우세하지 않나. 그렇죠. 이제 우세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탑도 아까 그 싸움으로 해서 랩차가 벌어졌죠. 오 이거는? 딜교도 이제 깔끔하게 잘해요. 네. 오 이거 패시브 평타 아니 패시브 방어막이 아무것도 안 꼽았죠. 그렇죠. 요거부터 이미 호재죠. 네. 용싸움 나왔고요. 레드팀 이제 승기를 살짝 잡은 느낌이어서 네. 룡을 치는 모습입니다. 네, 아트록스 지금 내려오네요. 네 탑은 둘 다 테리 없어서 내려가는 무빙을 한번 치웠던 것 같은데요. 네. 전령을 확인한 무빙인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네. 사실 이게 카밀이 아까처럼 하나 지금처럼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살짝 그 리스펙 해줘야 돼요 상대를. 그렇죠. 전령까지 이어버린 모습. 이거 지금 정글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먹겠다. 너네가 뭐라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 해버리겠다. 라는 모습입니다. 그 정글. 지금 보면은 캠프 차이가 8개가 나죠. 그만큼 잘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저 업그레이드 한 걸로 옵젝 싸움에서 옵젝 싸움을 하던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하기 전에 방금 전량을 먹었으니까 네. 포탑과 바텀 포탑 둘 중에 하나를 깨면서 미드에도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탑은 지금 전량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네. 사실 미드에 푸는 게 네. 제일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번 판 보면은 비에고가 거의 미드 무빙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또 보르찬 유흥 또 탑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탑에 좀 모이죠? 이번 거 소규모 완전히 오 1을 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빨리 빠르게 안 하면 아 그걸... 빨렸죠 이거. 아 차라리 궁을 위에다 쓰는 게 낫다. 방금 뺐어야 되는 궁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죽죠. 레오노까지 요렇게 되면은 힐 쓴 것도 잘 썼고 서포킬이긴 했습니다. 아지르가 바텀을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도 안 맞았어요. 제가 왔으면 큰일 났어요. 미드 푸시를 해야 되는데 미드 CS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리까지 다 하고 온 모습이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운영을 정말 잘했죠. 레드팀에서 아니 그 블루팀에서 그렇죠. 아지르가 지금에서요 CS어 빨리빨리 지우고 포탑 쳐보려 하지만 지금 다 정비를 했고 바텀까지 다 가는 모습입니다. 아 글로벌 골드가 또 역전이 두버린 모습. 그래도 아까 차원보다는 적게 차이가 나니까 한타 좀 잘하면 이 정도는 금방 메꿀 수 있습니다. 아지르가 원래 부여왕 하는 게 정배인가요? 아지르가 리메이크 되고 난 뒤로부터 네. 이제 저 정복자나 치속 둘 중에 하나 들고 부여왕 내셔 뭐 이렇게 가서 옛날 창 찌르기 아지르고 요즘 W선만 합니다. 아 후선만 아지르가 아니에요. 창 찌르기 아 그런 느낌으로 이거 좀 불렸네. 이거는 잘 싸워야 돼요. 잘 빨았어요? 잘 빨았어요? 이거 토스까지 좋아요. 뒤에 돌긴 해요. 카밀이 그래도 한라인부터 한라인에서 다 잘랐고 카밀이 좀 위험해요. 궁 있어요? 딜도 없죠 지금? 무원은 좋아요. 좋아요. 쭉 싸움 이겨요. 근데 아지르 이제 후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둘 다 난입이 터진 상태에서 막는 거라. 아트록스가 W를 맞힌다면? 근데 이득이 좀 빠르거든요? 저건 안 되죠. 네, 그쵸. 아트록스가 테를 한 2초만 빨리 탔다면 좀 더 킬을 따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킬 판단이 늦은 거 감도 있지 않습니다. 아예 안 타고 그냥 탑을 밀었다면 탑을 밀었을 텐데 이도 저도 못했다. 콜이 약간 어긋난 것 같아. 팀게임이다 보니까 진짜요? 이제 슬슬 딜 나오죠? 지금 슬슬 만화문에 한 340 정도 쌓았을 것 같은데 딱 이때쯤 그때쯤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쉽죠? 아쉬운 거지? 사사죠?
아 이게 하나이냐. 탑타워를 밀었죠. 이러면 골드 다 따라오겠습니다. 골드 차이 이제 얼마 안 남아. 이제 354네요. 딱 맞죠? 340점으로? 네. 그럼 이제 저거 쌓고 나서 직감은 이제 훨씬 강한 타이밍이 되겠네요. 돈도 지금 충분히 들고 있고 가면 재밌죠. 올라가. 공토스를 안 했네요. 네, 이거는 프리도 해볼만 하지 않나. 방금 네, 저 플래시 못해도 무조건 플래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전하게 하는 건 원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워낙 카밀이 있다 보니까 플래시 없으면은 한타 때 죽을 확률이 매우 크죠. 아무래도 일단 바텀 포탑 밀렸습니다. 이거 포탑 상황을 본다면 지금 레드팀에서 시야를 다 딸 수 있는 그런 목적이어서 오브젝트 이제 용이 나오는데 요 싸움이 요 싸움에서 엄청 우위죠 사실. 그쵸? 근데 지금 정비를 하고 가는 카이사 용 어, 바론을 포스트하네요? 용을 주고 그냥 바론을 치겠다. 시야 따라! 이런 느낌이네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레드팀? 지금 상황에 시야가 없을 겁니다. 지금 바론을 생바론? 네 20분 나오자마자 친 것 같죠? 아 먹혔죠 이거는 이미. 아 이제 체키를 해봤지만 이미 먹혀버린 모습. 이런 용이라도 빨리 쳐야죠. 지금 판단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딜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시야가 없는 것도 확인을 미리 다 해놨고 이거는 블루팀에서 시야를 잘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이드 운영도 아무래도 블루팀이 우세하죠? 바론 버프가 있으니까. 포탑 나온 거 지금 의미도 없어졌어요. 용을 먹지만 이용밖에 안 돼서 의미가 사실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바론 버프가 있는 턴에서 그냥 계속 그 CS 반반 하거나 아니면 진짜 확실하게 되는 걸로 이득 조금 조금씩 보면서 싸움을 최대한 덜 하고 운영만 덜 당한다는 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안 당하면 충분히 저 용 스택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다음 용일 때 또 세지거든요. 아지르랑 그 비오그 자체가 후방 가면 갈수록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맞죠. 시야 장악 저 마오카임을 조심한다면 사실 계속 우위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아지르가 해를 붙어줘야 되죠. 어 그래도 그냥 걸어가는 모습. 지금 위치를 하나도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싸움 걸리면 다 죽어요. 어 걸렸. 아트록스 스팸해주기 CC 연계. 아우 저거 진짜 챔피언이 안 움직이네. 저 어 아지르 들어갔어요? 아, 아지르 저걸 들어갔어요? 저거 들어가면 죽었는데 죽었죠. 사실 지금 줄 거 주고 싸움 최대한 덜 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2차 타워? 3차 타워까지 나와있네요. 케이틀린과 제이스가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카이사가 타이밍을 따긴 했어요. 사실 저 위치 못 잡을 때가 이렇게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잡으면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위치를 정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싸우고 싶은 위치에서 싸움을 걸겠다 이런 느낌이었기 맞죠. 때문에 아치르가 있는 경우에는 좁은 쪽으로 상대를 유인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마오카이 입장에서는 마오카이 이제 블루팀 입장에서는 넓은 데서 거는 게 차라리 안전하니까 그렇죠. 잘 한 것 같습니다. 한 조합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억제기까지 나갔고 이제 억제기가 나간 시점에서 시야를 따기가 매우 번거로워졌죠. 그렇죠. 아까 초반에 다 잘 수복했던 거를 지금 다 날려 먹었어요. 게임의 운명이 정해진 보입니다. 일단은 살짝 예, 지금 블루팀이 많이 우세하죠. 네, 돈 차이는 사실 그렇게 나지는 않지만 네. 돈 차이는 3000불밖에 안 나지만은 이제 바론 버프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먹자마자 열렸고 지금 비에고 물리나요? 어, 다 비에고니까. 아, 다행히 네. 다행히. 근데 여기 이제 레드 팀에서 확인을 했죠. 그렇죠. 블루 팀이 바텀으로 온다. 바텀 쪽에서 자리를 잡고 아트록스도 지금 텔 지금 바텀 여기 핑 계속 찍히고 있죠. 삼거리 부시. 그렇죠. 아, 텔 타라, 텔 타라 이러고 있는데. 네. 어 이거는 지금 걸리기 전에 CS 다 지우고 다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피가 많이 받았죠. 다음 라인에서 아마 2차 포탑을 줘야 되는. 그렇죠. 게다가 또 마카이가 풀이 있어가지고 피가 낮은 상태로 있다가는 물려 죽죠. CS 포킹도 있고 CS 정리 잘하고 이 정비하는 동안 2차 타워 바텀 하나 나갔습니다. 타워가 이 바로 먹기 전까지만 해도 1차 타워가 살아있어서 아~ 정말 좋았는데 방금 제이스크랑 헤드샷 한 대 맞으니까 그냥 피가 다 나가는데 예. 어, 이거는 오 잘 문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지 않나. 잘 살아나갔네. 네. 레오나니까 녹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레오나가 또 광희 미더를 갔네요.
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죠 이거. 이거는 이 걸렸고 저만 있긴 해요. 이게 어그로가 어그로여도 이미 구도가 좀 망가졌죠. 아 이거는 아무래도 망가진선에서 마카가... 지금 다 팀원들도 다 멀리 있고 그냥 노티 못 살죠. 한 명씩 한 명씩 그냥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아즈르가 지금 어떻게든 포탑 세우고 진영을 세워보지만 원래 앞라인이었던 두 명이 이미 없는 상황에서 구도가 와 저 제이스 퀴를 맞았네. 어 제가 일단 궁은 좋았어요. 일단 레오나는 잡 아 레오나 못 잡네. 아 이거 2는 D를 어떻게 아 비에고가 급하네요 지금. 네 이렇게 에이스를 당하면서 게임 끝나는 것 같은데요. 텔이 없긴 합니다. 용을 가져갈 것 같네요. 지금은 그냥 미니언 이렇게 근데 차이 많이 나. 포탑을 미는 것도 게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네. 저렇게 미니언 못 먹게 하는 게 지는 쪽 입장에서는 더 고통이거든요. 게임을 더 해야 되니까. 맞죠. 아 활로가 잘 안 보이네요. 탑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트가 이제 캐리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원딜 싸움으로 가기에는. 상대 이니시들이 너무 잘 컸어요. 맞아. 원 바텀을 갔을 때 이제 역갱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바텀 그쵸. 무빙이 좁아졌고 탑에서 이제 투자를 했지만 이제 솔킬이 역으로 나면서 그쵸. 구도가 많이 많아졌죠. 저희 시합 천천히 따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든 뚫어야 돼요. 지금 뚫어야 되는데 뚫기 전에 저렇게 묘목 맞으면 저게 체력필이 저기 체력필의 데미지라 또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카밀? 카밀이 잘렸습니다. 이구도 잘 싸우면 되겠는데? 그런데 캐틀도 좀 멀었어요. 어 캐틀 도수에 방금 카밀이가 눌려버린 근데 거지. 제이스가 제이스 Q가 그래도 그냥 네. 눌러버리네요. 네. 게임 차이가 워낙 많이 났으니 끝나지 않았나? 이거는 뭐 그냥 몰이 사냥이죠? 스코어가 이제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네. 이거는 밀고 가도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밀고 가도 끝나긴 할 텐데 살짝 느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끝내거나 아니면은 쌍둥이 타워까지 두 개만 딱 밀던 것 같아도 될 것 같습니다. 10초 남은 모습? 아지르가 궁 있나요? 아, 궁 있어요. 궁 있으면 막을 있고요. 수 있는데 아 물렸네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제스 큐 거리를 주면 안 됐는데 최대한 뒤에서 WQ로 거리 최대한 벌리고 펜타 쓰면서 킬을 뺐었는데 이렇게 1세트가 GG 끝났네요.